있니? 안에 있어? 안에 있냐고? 잠깐 들어가봐. 끼니를 이렇게 때워서 되겠니? 너한테 미안한 얘기 좀 하러 왔다. 네. 은국 어머니가 알게 됐어. 어떻게 해, 그럼? 오빠가 은국이 아버지라는 것도 아셨나요? 그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그리 뻔뻔스럽지 못해서 아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어떡해요. 이렇게 끼니를 때우고 아픈 몸으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요양원으로 갔으면 싶어. 이 말 하려고 왔다. 얼마 안 된다. 이러지 마세요. 떠날게요. 바로 떠날게요. 은국이는 종종 보러 가게 할게. 아니에요. 은국이도 모르는 대로 갈게요. 아주 갈게요.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갈게요. 저 우리 은국이 희덩이 때부터 키워주셨는데 은국이 어머니 마음 상하는 거 저 원치 않아요. 은혜를 기어코 원수로 갖고 싶지 않아요. 미안하다. 위해서 써주세요, 제발. 치료비에 못해. 아니에요. 은국이 주세요, 제발.
고맙습니다. 더럽다. 내 식탁에 앉지 마라. 더럽다고! 세대 식사는 2층으로 올릴까요, 손님? 없어요. 미안해, 아줌마. 아줌마한테 말 못해. 하지만은 내 막 다 알고 나면은 누구라도 나한테 뭐라고 못할 테니 그냥 그렇게만 알아요. 손님. 밥 올려줄 거 없어. 나가서 사 먹든 굶든 상관하지 말고 아줌마 그냥 1층 일만 하세요. 많이 놀랬죠? 괜찮아요? 상태 오빠와의 관계 깨끗이 인정하고 물러서면 좋을 텐데 하루 이틀에 끝낼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였나요? 아주 오래전부터 여보세요? 고지영 씨 핸드폰이죠? 누구세요? 사장님. 최 전무는 아직 출근을 안 한 건가요? 혹시 알아요?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주무셨거든요. 그래요? 걱정 많이 하셨죠. 그럴 수도 있죠, 뭐. 출근하시면서 바로 외근 나가셨고요. 지금은 아마 송파 매장에 계실 겁니다. 일 봐요. 네. 그동안 관리를 잘해와서 여전히 잘 돼요. 걱정 마세요, 서방님. 지금일 때보다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알고 계시죠? 그럼요. 이번 주 신상품이 더 나온 걸로 아는데. 디스플레이에 맞췄습니다. 반응이 좋아요.